아유 씨바 가끔가다 와빌리지 방송 이렇게 하는데 방송 중에 씨바 저게 뭐하는 짓이니? 아 뭐야 왜 음탕하게 훔쳐봐. 취미 최전에 아우 만원 감사합니다. 나나한테 전화해서 왜 내 허벅지 쳐다봐 변태야 라고 하기. 뭐야 여보세요? 당신 내 네? 허벅지 밑에 대쇼? 네 허벅지를 지금 은별아 내가 뭐 하려고 했는지. 아 에로야지 에로야지.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했는지 한번 봐줄래? 이 아저씨 눈에다가 합성을 해주려고 하려다가 이제 그냥 말았어. 사진까지 몰래 찍어놓은 거냐고. 이 에로야지. 여기 에로야지 있어. 이 에로야지한테 합성하려고 했었는데. 그럼 내가 에로야지를 좀 완성해도 괜찮겠니? 예. 예 그래 그래 내가 선물해줄게. 아니 이해라고요 이해. 오케이 이해 예. 아이고 뭐 가볍게 넘어가줄로 하니까 이거. 아니 내가 이거 하지 말라고. 아니 씨발 왜 이렇게 잘 만드는 거야 짜증나게. 뭐야 여보세요? 야 메로. 왜 뭐 하는 거야? 야 메로. 메로 하는 거야 지금? 아, 하지 말라고요. 왜? 아니. 이게 기다려봐 이게 지금. 얘 내가 핫클립 만들어 줄게 기다려봐 유튜브에 써. 핫클립 필요 없다고요. 이제 이거 나쁘지 않아 지금 좋은 상태야 지금. 아니. 아니 너 보내줄게. 보낼 필요 없어요. 왜 이거 썸네일로 쓰면 대박일 것 같은데. 아 씨발. 어 보내놨어 와벨리 특방에. 아 미안 좀 수정할 기회를 주렴. 잠깐만. 아 뭐 하시는 거예요. 아 씨발. 이거 봐봐 뭐가 진짜 눈 이게. 아 징그럽대잖아요. 아니야 징그럽다고 하는 거 다 거짓말쟁이들이야. 그래 이거 투사할래? 됐어요. 알았어. 진짜 최악이다 진짜. 웬일이니? 어. 형 나 방송 중인데 통화돼? 내가 그 어떤 성적 취향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내 판타지가 난 진짜 뭐 가터벨트 이런 거 다 필요 없거든? 원호는 여장 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? 그건 아니고 형 내가 판타지 하나로 꼽는 거는 난 한복을 입혀보고 싶거든 여자친구가 있다면은. 그래서 막 네 이놈 지금 뭐 하는 것이냐 나에게는 지아비가 계신다. 아니 내가 바라는 거는 그 한복을 입었을 때 그 저고리 있잖아 스르르 하고 그 끈이 바닥에 팍 하고 떨어지는 그 어떤 장치. 뭔 말인지 알겠어? 난 이게 너무 좀 좋다는 거지. 근데 이게 형이 생각했을 때 변태야? 변태는 아닌데 네가 양갱이를 좋아한다는 말을 이렇게 돌려 살 줄이야. 아 진짜 뭔 소리 진짜 형! 아니 이게 내가 한복 자체가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민석한테 말했더니 내가 무슨 민속촌을 가면 좋아 죽겠대. 너 거기 약간 유흥업소 가는 기분으로 민속촌 간다는 얘기 있는데. 아니야 진짜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나는 그 장치가 좋다라는 거야 형. 솔직히 형도 트술이랑 막 성적 취향 얘기해봐서 알겠지만 솔직히 이 정도면 평범한 편에 속하잖아. 아니 좀 하드하지 않을 뿐이지 평범하진 않지. 이거를 말했을 때 와 씨발 그게 뭐야? 변태냐? 이런 느낌은 아니지. 뭐 꼭 그렇게 뭐 나쁘진 않은데 그럼 궁금한 게 그 뭐 한복급인 거 아니면 뭐 갑옷도 있는 거야? 갑옷이 뭐야? 그 시대 사람들의 갑옷 시대상을 반영한 패티실 수도 있으니까. 갑옷은 아니고 너는 선비충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 아니야? 에잉 벗어봐라 뭐 이러면서 막. 아니 그러니까 철컥 덜그럭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는 선비충이지만 사실 그 이제 기생방에 드나드는 선비충이다. 형 무슨 말을 없어 다니는 새끼처럼. 아니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는 약간 그런 유형이 있었으니까. 근데 난 궁금한 게 하나 있어. 너가 그 패티시 딱 말했어. 그러면 상대가 이렇게 용인할 수 있잖아. 근데 상대가 그럼 너도 똑같이 해줘 라고 하면 넌 뭘 입을 거야? 그럼 나는 이제 남자 한복을 입거나 아니면은 그녀가 원하는 걸 입겠지. 그러면은 상대가 그런 걸 부탁해도 해줄 수 있는 거야? 뭐 어떤 거? 전쟁 중에 적군, 장군이 들어가지고 자신을 겁탈하는 것처럼 해달라고 하면서. 그러니까 프레이 취향이었던 거야 상대가. 그래서 막 그거를 바라면은 넌 해줄 거야? 나는 맞춰가는 거라 생각해.
그러니까 너는 갑옷을 입고 여성을 겁탈하는 것을 취향으로 삼고 있다. 아 형! 아니 형이랑 민수 형은 왜 이렇게 그 대화를 이상하게 끊어 자꾸. 끊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눴던 대화에서 유출했을 뿐인데. 형 그럼 이것도 어린애들도 있으니까 겁탈이라는 표현 말고 좀 다른 거 순화를 해줄래? 형 쉬어. 어 알았어. 누군가 그랬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는 일 15화만 보거나 2화부터 15화까지만 보라고. 아니 뭐 얼마나 어느 수준이길래 이런 내 채팅창에서도 계속 지금 사람들이 당황스러운 저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? 원작자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청까지 했었는데 그렇게 된 거야? 그러면 좀 문제되지 않나? 나 웹툰만 보거든 그거. 웹툰은 나름 재밌게 보고 있긴 한데 약간 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는 스컬 그레이몬이 돼버렸네? 난 지금 약간 워그레이몬 보고 있거든? 그래 오케이 좀 진 엔딩에 대한 그거는 좀 언급하지 말고 소설이나 이런 것들은 와나툰을 바나나툰이고요 박진님이 리메이크해서 보충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은 제가 장담하는데 그게 예시가 비중이 안 맞을걸요? 재벌집 아들 딸, 손자, 외손자, 입양아들까지 보는 게 더 나을걸요? 그걸 보는 것보단? 약간 어떤 이제 외국 친구가 You fool! 해가지고 한국 사람이 어? 통역사님 저게 어떤 뜻인가요? 아 저게 욕인데 굳이 말하자면 느금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 수준이잖아. 그 비교를 그렇게 하면은 좀에 좀 그래지. 나는 내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실제 자식이 너 부모님 모셔와! 해가지고 나를 모셔와야 된다. 귀찮다? 그럼 영상통화를 할 거야. 왜 오라고 알아요? 애가 잘못한 거면 애가 애 선에서 끝내. 왜냐하면 사실 부모님 모셔와는요 여러분 애한테 부담을 주겠다는 비겁한 수거든요 솔직히. 부모님한테 말해가지고 혼나면 그만이요. 아무튼 그 부모님 모셔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지. 옛날에 동생 혜영이가 옛날에는 핸드폰을 걷는 가방이 따로 있었어. 혜영이가 중학생 때 그거를 제대로 안 내고 핸드폰을 안 냈나? 그래가지고 했는데 선생이 그 핸드폰 가방을 혜영이를 때려가지고 혜영이가 좀 다쳤었나봐. 그래서 아빠가 그날 바로 학교를 찾아가려고 하다가 아빠 친구가 예 명호야 하루는 이렇게 딱 참아봐야 네가 감정적으로 일을 대처하지 않게 된다. 가서 충동적으로 뭔가 함부로 얘기를 하거나 자칫해서 뭐라도 하면은 그게 문제가 되니까 하루만 잘 생각해보고 확실하게 선생한테 따지도록 해라. 아빠가 알았어 하루 딱 참고 다음날 가서 선생님 때렸어 주먹으로. 개참자 개새끼야. 이렇게 뭐 이렇게 욕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하루 생각해보고 이제 결론 내리신 거겠지 아버지가. 핸드폰 가방 사실 이거 애들 핸드폰이 몇 개가 들어있는데 그걸 휘두르는 게 흉기적이긴 하잖아. 근데 더 웃긴 거는 이제 선생이 딱 막더니 그 이후로 우리 아빠를 형님이라 부르면서 자꾸 지 혼자 술 먹을 때 아빠를 불러가지고 둘이 술 먹는 사이가 됐었어. 역시 남자들의 서열은 주먹으로 정해진다는 게 사실이었나 봐.